흡연 생활에 한계를 느끼시고 지금 금연 중이신 컨트리보이 김문성 기타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컨트리보이 CB 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컨트리보이 문성 씨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문성 씨가 저희 버즈비와 함께한 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인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인트로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뻔뻔하게 CB 문성입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밀고 나갈 것 같아요. 네, 밀고 네. 나가세요. CB 문성. 저희가 이제 각각 그 직함들이 있죠. 재즈 엄마, 재즈 삼촌, 그리고 이제 컨츄리 뭐, 소년까지 네, 나왔죠. 네, 컨츄리 소년까지. 그래서 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이가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뭐 요청을 하시면은 뭐 컨츄리 청년 뭐, 뭐 이런 식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컨츄리 보이가 좋으시면 계속 컨츄리 보이로 가셔도 되고요. 컨츄리 가이로 하시려면 컨츄리 가이로. 컨츄리 가이도 괜찮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컨츄리 보이로 하다가 일단 보이로 하다가 점점 이제 점점 성장하는 모습으로 성장,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컨츄리 그랜파더가 될 때까지 네, 할아버지 네. 될 때까지 네, 쭉쭉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성 씨와 함께 같이 오늘 리뷰해볼 기타는요, 길드의 X175 맨하탄 ATV 모델입니다. 기타가 굉장히 커요. 네. 통기타보다 더 커요? 네, 그렇죠. 뭔가 일반 사이즈의 기타를 일부러 대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전시용 모델로 대형화한 것 같은 정말 딱 보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기타예요. 픽업도 너무 크게 생겨가지고 약간 오히려 남어 오히려 너무 커서 현실감이 좀 없는 그런 네. 느낌이죠. 진짜 기타 아닌 것 같은 느낌. 저 박스를 보세요. 박스가 압도적으로 크군요. 압도적으로 두껍고 막 저는 통기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정말 큰 기타가 나왔습니다.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네, 두께 빼고는 통기타를 압도하는 사이즈네요. 네, 네 가격은 120만 원대 초반 네.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예. 네. 길드가 다 코리아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치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탑 올라가 있고요. 그때 약간 통기타 스펙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백엔 사이드 메이플이거든요. 약간 그 점보바디 어쿠스틱 기타 스펙이랑 거의 비슷하죠. 뭐, 네, 측고판에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백에도 백 아치 돼 있죠? 네, 백 아치입니다. 네, 아치 백, 아치 탑, 다 아치입니다. 그리고 4개의 3피스 마호가니, 메이플, 마호가니, 그리고 빈티지 소프트 U쉐입 넥이고요.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 헤드에 그로버 스타타이트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긴 샤프트의 오픈 헤드 머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 43mm 본넛, 그리고 지판 곡률은 240mm 반지름. 되게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9.5인치. 네. 그냥 팬더의 일반적인 네. 스트랫 모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통기타네요, 통기타. 그렇죠. 네. 20프렛이고요. 네로우 전문 프렛. 그리고 628mm 스케일. 네. 24.75인치 깁슨 스케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똑같다고 되죠. 네. 문성 씨가 이제 그 기어 타임스를 보시기 전에는 이런 상세 수치나 이런 어떤 스펙들을 사실 기타리스트들이 기타 치지 네, 그거 이게 뭐 지판 곡률이 어쩌고 스케일 네. 길이가 어쩌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뭔가 막 숫자에 집착하거나 그런 정보에 되게 밝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문성 씨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다는 네. 네, 후기를 저한테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버즈비에서 살펴보는 그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전혀 문제 없이 네, 네. 이제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하고 있죠. 너무 좋아요. 네. 특히 이 지판 곡률 반지름 이거는 사실 설명 안 들으면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레디우스를 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이 미묘한 차이인데 네. 그거를 네. 지판 곡률 반지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240mm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24cm예요. 24cm. 한 이 정도 되는 반지름. 네. 이 정도 되는 반지름의 원입니다. 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원에서의 한 호. 여기 예, 요 한 호를 이 기타의 지판만큼 딱 자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란 이 빠진 동그라미가 되죠. 네, 이 빠진 동그라미를 샥 올렸을 때 네, 딱 놓으면은 요 지판의 곡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이 원 자체가 커지죠. 커지니까
점점 평평해지겠죠. 평평해지겠죠. 예. 한 반지름이 400mm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 거의 평면이라고 예. 보시면 아이바네즈, 아이바네즈에 접근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옛날 아주 작았던 뭐 지판공률들을 보면 7.5인치. 7.5인치. 네. 그게 한 20한 몇 센치 정도 되는 거죠. 요만한 나무에 네. 한 호니까 되게 둥그렇겠죠. 이렇게. 한 20cm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반 가까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원이냐 아니면은 요 정도의 원이냐 이런 네. 느낌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판공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픽업은 프랑스 P90 독일어 픽업인데, 네, 아주 일반적인 독일어 픽업보다 더 크고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장난감 같아요. 네. 네. 보통은 좀 작게 만들어서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나면 장난감 같은데 네, 오히려 커서. 과도하게 크니까 네. 더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납니다. 투볼륨, 투톤이고요. 네, 브릿지는 컴펜세이티드 로즈우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로즈우드의 로즈우드. 로즈우드의 로즈우드. 네, 맞습니다. 네, 스펙 살펴봤습니다. 신청 검사 해볼게요. 체크해 주세요. 네. 길이는 참 그 파마머리 때문에 107.5. 107.5. 그렇죠. 이 파마머리가 위에 싹 올라와 있어요. 브로콜리 헤드. 107.5. 두께는 아치 빼고. 아치 빼고 그냥 옆판만 쟀을 때 7cm? 76, 네. 77 나옵니다. 77. 네. 107.5에 77. 그리고 9플랫. 9플랫. 잠시만요. 네, 돌려주세요. 76이요. 몇 킬로라 그래야 되나 이거. 이게 몇 킬로쯤 나갈 것 같아요? 아, 이거 무거운 듯? 무거운 듯 안 무거운 듯?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쓰세요. 네, 문성 쓰시고. 무겁습니다. 생각보다는. 문성 씨가 좀 이제 좀 올라오면 이거 만 원빵 하자, 만 원빵. 사실 우리 천 원빵은 하고 있었죠. 네. 어탐에서. 자, 몇 킬로? 오, 나랑 비슷하게 썼는데? 네. 어? 오? 뭐야? 4, 7, 4, 5, 아니, 5, 이렇게까지 탄창분이 모이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요, 첫 킬로에서? 만원빵 하자, 만원빵. 그렇습니다. 5, 4, 4, 5, 4, 7, 5, 4 이렇게 네. 1킬로도 안 되는 탄창분이 나왔어요. 네, 짜잔. 뭐야? 왜? 네? 2.99? 네, 오늘 다들 큰일 다 났네요. 틀렸구나. 그래도 문성 씨가 맞췄어요. 네, 문성 씨가 제일 가까웠습니다. 제일 네. 이벤트 무게 1승을 챙겨 가십니다. 네. 2.99. 생각보다 아주 가벼웠다. 이게 커서 거. 커서 그런가 봐요. 눈으로. 커서 맞아. 이게 약간 시각에 저희가 현혹되는 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이렇게 큰 게 2kg대. 2kg대라니. 너무 현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2.99 이게 일렉 기타 치고는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쿠스틱 기타 치고는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아, 되는데 맞아.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접근을 맞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사운드 쭉 한번 들어볼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리어 픽업 쪽으로. 리어 픽업. 네. 어쿠스틱적인 질감이 굉장히 살아 있죠. 하십니다 진짜. 자, 이제 가운 센터 블록이고요. 네. 오우. 네, 넥 들어볼게요. 센터하고 넥은 그렇게 큰 사운드 차이가 없네요. 마샬 클린턴. 네. 리어 쪽으로. 예? 앰프도 그렇게 크게 타지 않네요. 네. 기타 자체의 울림이 앰프를 통해서 그냥 증폭되는 느낌이네요. 오, 차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운드 레인지가 넓지 않은 걸로.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요. 리어랑 프론트만 네. 조금 차이 나고 중간에서는 그냥 리어에서 프론트는 차이가 별로 약간 없어요. 넥 쪽이 그냥 가까운 네. 사운드가 납니다. 밴더 게인. 네, 리어 픽업으로 들어볼게요. 이건 좀 짜릿하네요. 소리 괜찮네요. 오, 괜찮은데요? 야,
약간 부드러워졌고요. 어, 이 톤은 괜찮은데. 아, 센터하고 내기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마샬게인. 여기 약간 도끼가 있네요. 레이지가 피동을 두 개를 달아놓을 필요가 있나 이러면? 아니 좋거든요 사운드? 사운드는 좋은데 이 픽업이 두 개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사운드 예, 레인지예요. 차이가 많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볼륨 줄이고 그냥 이렇게 통소리 한번 이렇게 그냥 제로로 놓고 네 제로로 놓고 네. 네. 어, 통기타 같은 소리 나죠? 네 아치탑 통기타 소리 나요. 네 지금 이 마이크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운드 네 그냥 통기타로 안 꺾고 연습하셔도 음량을 꽤나 확보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네. 어 스윙스턴이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이제 그 네. 오리지널 곡.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문성 씨의 스윙스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좀 짧다. 짧네. 허담 많은 것 같아. 한 두 바퀴 돌려. 어 네. 이렇게 짧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좀 MR을 네. 살짝 두 바퀴 붙여갖고 네. 다음번에는 네. 좀 1분 네, 30초에서 2분 사이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 정도로 한번 살짝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네, 아직 괜찮을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아쉽네. 이게 네. 약간 감질나 먹담한 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스윙스턴 잘 들어봤고요. 어, 시청자 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네. 시청자 줄평은 1761화 에스피어 SSV 모델. 이거 진짜 강렬하게 생겼던 기타. 플라잉 V인데 막 다 찔러주기 네, 생겼던. 네. 피가 묻어 있고요. 네. 네, 미치겠네. 아잉 바네스님. 피 내리는 호남선 메탈 열차에 여학생 환영. 약간 미친 사람 같아. 어, 예. 네, 피 내리는 호남선 메탈 열차에 야, 예, 여학생 환영. 미쳤네요 아잉바네스님. 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 다 이래요. 느낌이 뭐 창으로 찌른 흔적을 미쳐 지우지 못한 범행 현장. 뭐, 다 찔러 죽였네. 와, 뭐 피 묻은 선발대 병사의 외롭고 고독한 이야기. 뭐. 유사시 호신용 도구로 사용한 저기 지옥으로 가려면 몇 호선 타야 하나요? 아하, 야 장난 아니네요. 기가 막히다. 야 재밌네요. 하지만 제일 처음 달아주신 이 미친 네. 댓글 피 내리는 호남선 메탈 열차에 네 아잉 바네스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피 내리는 오탄 줄 알았는데 네. 뒤에 읽어보니까 메탈 열차에가 나와가지고 아, 이 사람이 미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잉바네스님 선물 드릴게요. 피를, 네. 피를 보면 다 눈이 뒤집히는군요. 역시 그 피가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과도하긴 네, 했죠. 그 SSV가. 겪겠습니다. 네. 아니, 문성 씨가 이걸 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기타가. 플라잉 V인데. 아, 위쪽에 네, 이렇게 밑에도 강렬하네요. 네, 강렬하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이거 뭐 어떤 컨셉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 왜 그러냐면 픽업을 하나만 달아도 될 것 같고요. 안 달고 피에조만 달았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픽업 두 개나 해갖고 셀렉트까지 하는 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는 참 좋습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통기타랑 일렉기타를 좀 편하게 써보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한번 사서 써보시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일렉 기타와 통기타. 돈이 딱 한 기타 하나 살 돈 있는데 네. 통기타 살 것이냐 일렉을 살 것이냐 망설이시는 분들. 아니 근데 네. 120만 원이면 사실 일렉 하나 비싸... 통기타 하나 따로 살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걸로. 그렇긴 하죠. 따로 소리는 좋으니까. 네. 아 소리가 또 좋으니까. 네. 네. 통기타와 어쿠스틱을 뭐 동시에 쓰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 네. 일렉과 어쿠스틱. 네. 아,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네. 좀 아쉽네요. 뭔가 이게 어쿠스틱으로는 충분히 충분히 너무 아쉽다. 네. 아쉬우니까 네. 어쿠스틱으로는 또 아쉽고. 그렇죠. 네, 뭔가 포지셔닝이 네. 좀 너무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네. 뭐라고 타이틀을 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의도를 모르죠. 픽업이 저렇게 디자인된 이유도 그리고 픽업이 두 개인 이유도 또. 잘 모르겠고 사운드 레인지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운드는 좋고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외관의 어떤 그냥 느낌을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 맥시머처. 맥시머처. 네. 미니 미니멀. 미니어처 말고 맥시머처. 네. 아.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인 걸로 그냥 한번 받아들여보겠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래 갖고 네. 우리 기어타임스의 얘기를 알아들으실 텐데 네. 다음번에 더 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큰 거 좋아하는구나 막 이러고 맥시머처! 그래서 여기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요. 이게 여기 떠 있죠? 아 그러게요. 네. 여기 밑에가 이렇게 떠 있어요. 희한한 여러 가지 디자인 새로운 컨셉이네요. 뭐, 네.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뭔가 만드신 분이 약간 좀 손이 크신 분 같아요. 네. 막 때려넣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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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타가 나오면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에 뭔가 이게 하나가 있구나 이런 네. 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120만 원이라. 120만 원. 121만 5천 원. 네. 소리는 좋아요. 자, 소냉치. 네, 소냉치. 몇 대 몇? 따단. 이거 왜 이렇게 다 777. 탄착정이 좋지? 네. 오늘 네, 탄착분이 아주 엄청난데요. 네. 7.0, 7.0, 네. 7.0. 세 명이서 같은 점수가 나온 건 처음이죠, 지금. 네, 네 번째 시간만에. 네 번째 시간만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CB 문성 님과 함께 진행을 해 볼 기타들이 있는데요. 블루스버드. 네, 블루스버드. 네, 외로운 새. 블루스버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S100까지 네. 쭉 길드 시리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블루스버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